언젠가 중2병 걸린 과거의 어린 채가 친구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잘해 라고 말이죠.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남이 될 수 없다면 세상의 주인공은 오로지 나뿐이고 너는 들러리에 불과해. 내가 사라지면 너도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사라지기 싫으면. 딴에는 확신에 가득 차 발설한 회심의 겉박이였지만 당연하게도 그 친구는 돌았냐는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치기 어린 그런 유아론적인 생각이 사실은 정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다면 세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편은 양자역학을 신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관계론적 해석과 존재에 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실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 은하, 별, 공기, 바다, 산, 구름, 바위, 나무, 강아지, 고양이, 모기, 치킨, 사람, 그리고 사람들. 이 대상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감각하기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실제들은 우리를 포함한 저마다 다른 실제들과 무언가의 관계로 얽히고 설켜 존재합니다. 관계론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모든 실제가 관계에서 온다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사유되던 단골 주제였죠. 불교에서 유래된 말인 인연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인 인과 그를 돕는 외적인 힘인 연이 합쳐진 것으로 사물과 사물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나아가 모든 정신적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음을 말합니다. 즉 모든 우주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인과 연이 합쳐져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말을 남기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실제인 이데아조차 현실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겼으며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 사이의 관계라 여겼죠. 레디먼 또한 이 세계가 관계들만 있는 집합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말하며 구조적 실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적 사고는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은 천체와 천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고 생물학에서 생명은 다른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며 화학은 다른 원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원소의 속성을 다룹니다. 역사학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현대로 이어지는 관계를 탐구하고 경제학은 다방면의 경제적 관계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며 심리학 또한 개인과 개인 혹은 사회와의 관계적 맥락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시공간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학은 말할 것도 없죠. 관계로 얽혀있는 것은 물질도 물질이 가진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는 여러 개의 은하 필라멘트가 있고 그 내부에는 초은하단, 은하단, 은하군, 은하, 항성, 행성, 위성처럼 제각각 크고 작은 계층을 이룬 물질들이 저마다 중력으로 얽혀 복잡한 관계를 하고 있죠. 분자와 원자와 소립자까지 모든 미시적 물질들 또한 저마다 핵력과 전자력으로 상호작용하며 온갖 관계와 관계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언가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단 하나의 소립자만 있다면 그 소립자는 크기, 질량, 속도, 위치 등 그 어떤 속성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다면 실체적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입자가 나타나면 비로소 시공간적 의미가 생겨나고 속성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무언가의 관계가 형성되자 속성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별이 우주 어딘가에 정말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애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바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물질이건 비물질이건 모든 대상은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만 실제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관계하는 대상이 없다면 실체 자체를 기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체는 점이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이 이루고 있는 맥락인 것이죠. 모든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모든 실제는 실체와 실체들의 관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관계론적 해석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가 실제라 부르는 이 세계는 결국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인 겁니다.
양자 얽힘은 한 입자의 상태 변화가 얽혀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양자적 현상을 말하죠. 쉽게 말해 과거 어떤 계기로 엮인 대상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계속 무언가의 유대를 유지하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양자가 얽히게 만드는 건 베타 바륨 보레이트 같은 비선형 광학 결정을 활용하거나 이온 트랩으로 이온을 전자기장에 가두고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양자 얽힘을 설명할 때는 파이온이라는 중간자의 붕괴를 예시로 들고는 합니다. 스핀 양이 0인 파이온이 붕괴되면 전자와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로 쪼개지는데, 붕괴 전 양자 중첩 상태로 얽혀있던 두 전자 중 하나가 스핀 업으로 관측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스핀 다운이 됩니다. 두 전자의 스핀 양 합이 파이온의 붕괴 전 스핀 양인 0으로 보존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자 얽힘의 이상한 점은 이렇게 하나의 전자가 스핀 업으로 관측될 때 다른 하나의 전자가 스핀 다운으로 확정되는 현상이 빛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아인슈타인은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말하며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이후 아스페나 차일링거 등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적,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임이 입증됐죠. 최근에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양자통신 위성으로 1200km 거리에 떨어진 양자의 순간이동에 성공하며 양자정보과학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거시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기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담겨져 있는 두 자루가 있고, 철수와 영희가 무작위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어떤 공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른 채 한 개의 자루를 들고 화성으로 떠납니다. 화성에 도착한 철수가 자루를 열어봤을 때 빨간 공이 들어있었다면, 철수는 영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의 색이 틀림없이 파란 공이라는 걸 보지도 않고 즉시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성까지는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평균 14분가량 걸리는데,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어떤 색의 공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 알아낸 것이므로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아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이라는 무작위적 정보를 주관적으로만 입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공의 색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절대적 관찰자는 없으므로 이렇게 알아낸 주관적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정보를 알아내는 것과 전송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철수와 영희는 각자 자루를 열어봤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공이 무슨 색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자신 외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도 빛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화든 이메일이든 알아낸 정보가 서로에게 전송됐을 때 비로소 중첩 상태였던 무작위적 정보에 유용성이 생기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적으로도 얽힌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탄생할 때 모든 입자의 파동함수가 결맞음 상태였으므로 우주 만물은 130억 년이 지난 지금도 부분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원자들 또한 이러한 모종의 우주적 양자 네트워크에 파동함수로 연결돼 있고, 저 우주 외딴 곳에 있는 알지 못하는 원자들과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방식으로 관계돼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보가 교환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관계일 뿐이겠지만, 그렇더라도 내 눈동자를 이루는 원자 몇 개는 100억 광년 거리의 외딴 은하에 작은 행성의 돌멩이와 얽혀있고, 내 코를 이루는 원자 몇 개는 20억 광년 거리의 성운의 먼지와 얽혀있고, 내 입술을 이루는 원자 몇 개는 명왕성 지하 얼음바다의 원자 몇 개와 얽혀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몸 자체가 곧 우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로 한 데 어우러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떠올려보면 무언가 묘하고 장엄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으로 대표되는 이상한 양자 세계의 현상은 거시 세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수학으로 도출되는 여러 양자 이론들은 그동안 인류가 정립한 그 어떤 이론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이런 양자 역학을 두고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용할 줄은 아는 당황스러운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양자 역학의 해석에 대한 과도한 철학적 논쟁이 일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머미는 입닥치고 계산이나 해 라고 하며 양자 세계의 비직관적인 현상에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실제론적 어록을 남기기도 했죠. 양자 역학이 특히나 난해한 이유는 물질이 객관적 속성을 갖는 독립된 실체라는 우리의 직관적인 통념을 통째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잘 들어맞는 양자 역학은 우리가 느끼던 모든 보편적 실체성의 해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난해한 양자 역학의 이해를 위해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 앙상블 해석, 숨은
변수 이론 등 그동안 다양한 해석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누구나 만족할 만한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렐로 로벨리가 제청한 관계론적 해석 또한 누구나 만족할 만한 해석은 아니지만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신선한 관점이 될 수 있죠. 로벨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것이 관계에서 비롯되고 실제 또한 자신에게 투영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때 세계를 외부에서 바라본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무언가의 실체를 떠올릴 때 대상의 바깥에 있는 관점만을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물의 총체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코끼리를 생각하면 아프리카 초원 위를 거니는 코끼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귀를 펄럭거리고 꼬리를 흔들며 파리를 쫓는 코끼리만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경험을 상상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주를 생각하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별 자체가 돼서 핵융합으로 타들어가는 경험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로벨리의 관계론적 해석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관찰자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는 유아론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유일한 관찰자라 말하는 유아론과 달리 모든 대상 간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관계가 곧 관찰이라고 상정한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주관으로 쪼개진 관점들이 이해 공유를 통해 합의된 객관성, 즉 간주관성으로 공통된 세계상을 짜맞추고 있다는 해석에서 그 맥락이 다릅니다. 유아론보다는 오히려 우주 만물이 인연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본질이 된다는 나가르주나의 공사상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시대의 저명한 석학들이 제안하는 물리 이론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도의 한 청년의 깨달음에 닿아 있다는 건 꽤 재미있는 일이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내가 없는데 이 우주는 정말 존재한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엔 살아있는 사람밖에 없으니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우매한 문제겠지만, 이는 과거 동서양 수많은 철학자들도 평생을 고심했던 의식에 관한 심오한 질문이기도 하죠. 정답이란 게 있을 리가 없지만 그저 작은 사견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관계론적 해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사라질 때 내 의식과 상호작용하던 우주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테니 내가 품고 있던 작은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을 이루던 물질은 무언가의 혹은 누군가의 우주와 상호작용할 것이고 돌고 돌아 또 다른 여러 세 의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다만 심신은 분리될 수 없고 나의 존재는 내 의식임과 동시에 내 신체이기도 하므로 내가 사라진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는 일종의 양자 중첩 상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무상하고 덧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삶에 얽혀있는 모든 관계는 더 빛나고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